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한 작가 찰스 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인 가운데 월터 스콧과 동시대 인물로 찰스 램이 있습니다. 그 역시 어릴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심한 말더듬이었던 그는 7세 때 기독병원 내의 자선학교에 입학하여 15세까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언어장애로 인해 그는 대학 입학을 거절당했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회계 사무실에 입사하여 35년간 근무했습니다. 22세 때 정신병을 앓고 있던 그의 누나가 어머니를 죽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자 그는 그러한 누나를 긍휼히 여기고 평생 간호하면서 살았으며, 어떠한 또 작품들은 누나와 공조로 그러한 작품을 내는 등 깊은 형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우울하게 살지 않았고,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셰익스피어 이야기 등 익살스럽고 쾌활한 수필들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작가로 그는 문학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쾌활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문학사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문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기립하여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간 구속한 주만 보이는 복된 한날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